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종교 생활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잡아야 될, 복음을 잡아야 될그 확실한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으면서, 야, 그래, 내가 진짜 복음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완전히 틀리게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내가 지금부터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건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 의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뭔 착각을 하냐면,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규칙이나 어떤 이런 지금 제약들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법이 나왔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아는 거는 우리가 배울 때뭐 함무라비 법전인가 뭐 이렇게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하냐니까. 사회가 유지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디서든 공동생활을 하려 그러면은 누구나 지 맘대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지.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제도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는 뭐냐니까, 아, 우리가 복음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뭐 하느냐니까, 종교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어쩌냐. 예를 들어 우리 십계명 갔다 오면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십계명이 제1계명이 나온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뭐입니까?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그 얘기잖아요. 사람에게 복 주는 거 다른 신 없다. 사람이 믿고 따른 다른 신 없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그것들은 오히려 뭐냐?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이다. 진짜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에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거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뭐냐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거를 살인 안 하기 위해서 막 예를 써라. 그런 말을 해서 한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지금 예수님이 오늘 지금 산상수훈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본래 의도를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랍니까? 나 살인 안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니들 지금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만다. 성질낸 것 심판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욕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 지옥 안 간다는데, 그러면 욕하면 지옥 간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묵상해 봤거든요. 지옥까지 살아요. 우리는 지금 이미 뭡니까? 지옥뱅이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미워하고 있어 봐요. 그럼 뭐냐? 내가 지금 사는 거이 당장, 배경이 바뀌지도 않는데, 사는 것이 지옥같이 살 수밖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살 맛이 안 나. 힘들어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근데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는 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을 보면서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말씀이 지금 뭐 왜곡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걸 지금 잡아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왜곡됐냐? 종교 생활로.
그래가지고 뭐냐니까, 지금도 성도들이 앉아서 뭐냐니까, 종교생활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자꾸 뭐를 가르치느냐? 종교생활을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은영이가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우간다의 단기 선교, 뭐, 컨펜션에서 가는 것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영이를 지금 단기 선교사로 딱 보냈다니까, 지금. 그럼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 은영이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같이 간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간다 안에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제, 우간다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들 말이 안 통하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는 뭐 돕고 살면서, 하나님 계획한 사람, 같은 이름, 같은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우간다 현지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하나님 계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뭐를 도와주면 되냐? 이 부분을 지금 도와주면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 하여금 종교생활 말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자꾸요. 나도 뭐하냐니까 자꾸 어떠냐니까 자꾸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 쪽으로 자꾸 많이 가려고 그래요. 종교생활 쪽으로.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종교생활 했냐. 예배 경건하게 드리라. 그럼 예배 경건하게 드리는 그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경건하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뭐냐니까 옷 어떻게 입었냐. 앉아있는 폼 어쩌냐. 그런 식의 기준이었다니까요. 그건 경건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면 예수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잃어버렸다 하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진짜 신앙생활. 그럼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에 우리 힘으로 연약합니다. 성경에서만 가르쳐주는 얘기죠.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은 뭡니까? 재앙도 많이 오게 되고 저주도 많이 오게 되고 세상은 뭐냐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결국은 망할 세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망할 세상이 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안 망하기 위해서는 뭐냐? 빨리 구원받아라. 그리고 저 세상에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망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요게 이제 성경에서 지금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망하게 된 세상에서 안 망하려면 그냥 예수 믿으라 그 말이야. 이렇게 네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어려운 일 오게 되어 있는 거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어려운 일 오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가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거기서 뭐냐?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건 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큰일 날 것 같단 말이에요. 큰일 날 것 같은데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큰일 날 것 같아. 왜 큰일 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해보고 배우고 아는 것 때문에 큰일 나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근데 큰일 나는 거 아니다 지금. 거기서 뭐하게 돼 있냐? 진짜 말씀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응답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응답받으면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쩝니까? 자식이 의지가 되고, 자식 힘이 되고, 수요일 날은 내 은영이한테 구박받았다니까요. 나를 구박한 사람은 은영이밖에 없어. 그럼 뭐라고 구박했느냐? 다 나간대. 너가 이제 운전하러 갔더니, 목사님, 왜 그러냐 했더니, 나이가 먹으면은, 운전도 자기가 하지 말고, 자식들한테 맡겨라겠다고. 넌 처음에 뭔 소리가 있어? 이제 갑자기 와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다든가, 뭐, 하여튼 뭐라 하더라, 이렇게. 우리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합니까? 자꾸 의지할 것이 자식이잖아요. 그건 나쁜 말 아니에요. 왜? 막, 누구 패스럽게 한 사람도, 지난번에 테레비 보니까, 92살 먹은 사람이 요트를 하나 샀어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래서 91살 됐으니까 92살 됐으니까 요트 면허증도 따서 그나저나 이 할아버지 같으니까 그 요트를 타고 이제 지금 뭐 인천인가 어디 뭐 이쪽 서해안 쪽이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아무 섬이나 들어가. 그러면 자기가 뭐냐면 심지어 이제 무인도도 있고 막 이래. 요트 될 수만 있으면 들어가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뭐냐니까, 거기서 자기 생활을 해.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심지어 물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물이 모여서, 거기서 씻기도 하고, 이런 장치도 만들어 놓더만. 만들어 놓고는 뭐냐, 그대로 가. 왜 나냐, 그거 왜, 그놈 갖고 가서 다른 데 가서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목표가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서해안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섬들 들려서 이렇게 가는데, 동해안까지 한번 싹 도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서해안 나면 돌면 동해안은 갈 섬도 뭐 이도 없는데 사실은. 그거 보더라고. 92살 먹은 사람이. 그 건강하지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란지 언제까지 할란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한번 자기가 이제 자기 생명 있는까지 내보겠다 이거죠. 그 사람도 뭐냐? 92살 그렇게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얼마 못 할지 자기도 다 알고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철저히 계획 세워서 다 갈 일을 계획, 끝까지 할 계획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늙으면, 아무리 못하면 늙으면 다 몸도 약해지고 힘도 빠지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럴 건 뭐냐면 자꾸 이렇게 더 이제 자식을 의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이러니까 어쩝니까? 이제는 자식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조카라도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카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뭐하냐? 조카 보내고 말씀 다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증거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든지 저런 일이 있든지 문제 있든지 사건이 있든지 자식이 속일 썩이든지 돈이 없든지 아프든지 지금 무슨 일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사람이 나를 괴롭히든지 어떤 일이 있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그 뇌에 대한 책들 좀 봐보세요. 그 사람의 뇌는요 굉장하다니까요. 집중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어젯밤에 또 우리 복근이가 날 또, 이제 다 이제 내가 요새 가만히 생각했다. 구박받고 그러니까 지금. 그 뭔 구박받냐 뭐. 어제 이제 무슨 이제 요거제 어떤 프로그램 보고 있더라 지금. 그 내가 이제 뭐, 또 내가 야구 좋아하니까 중간에 이제 야구 한 번씩 이제 들었더니.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하니까 뭐냐. 아이고, 집중해서 보려고 했더니. 너도 하다. 이제 내가 다시 해놨어. 이렇게 이러더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보면 뭐 젊은 사람들이 막 TV 어떤 뭐나 이런 거 집중해서 보면요 재밌거든. 근데 집중해서 안 본 사람 뭐냐 시끄러 죽거든. 이제가 틀었다 그러거든. 그거요. 꿈은 뭐 집중 안 하면 많은 걸 지금 놓쳐버리게 돼 있다. 근데 집중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집중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 왜냐니까, 우리 뇌가 집중하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지금 다,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교회 열심히 다니라 하면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너 기도 많이 해라, 그거 아니라, 집중해라, 지금. 뭘 집중했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게 사실은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주 무릎 꿇었냐, 안 꿇었냐, 그건 사실은 그리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말을 무슨 말을 하냐, 그게 사실 기도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집중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딱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죄수로 갔어요. 그런데, 죄수되면 어쩝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감옥 나갈까? 노예되면 어쩝니까? 이 노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냐?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뭐냐? 말씀 딱 잡고, 하나님께만 집중. 이랬더니 뭡니까? 요셉 하는 일에 증거 나타나버린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증거 나타나버린 거예요. 우리 현영이 하는 일에 증거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좀 말할까요?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냐? 성경책 66권 그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 뭐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딱 찾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왜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냐? 그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니까요. 전부 지금 이겁니다. 요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오면은,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담해 주는데 보면은, 저 사람이 증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거든요. 이제는요, 누가 상담하는데 이제 응답이 있어서 사람들은 탁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 했냐?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그 문제 해결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말씀 딱 잡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자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응답이 없어서 사람은 뭐냐니까? 그게 기도 많이 해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 사람은 응답을 안 받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 잘해도 큰일 나요. 잘못해도 큰일 난, 잘못하면 큰일 난 거는, 우리 성도는 뭐냐? 잘못해도 큰일 안 나. 큰일 난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죄수로 가서 큰일 난 줄 알았더니, 큰일 난 게 아니라, 그게 축복이잖아. 맞습니까? 저한테 지금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도들 가르친다니까 상담해 준다면서 가르친다니까요 지금? 참나면 큰일 난다.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네 문제 왔냐? 갈보리산 체험할 기회다. 네 지금 뭐냐? 나란히 하면 되게 돼 있어. 감람산 체험할 기회야. 이제는요 진짜 이제 그 응답 받아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걸 못 해본 사람은 그러고 말 안 해요. 완전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어쩌려. 큰일 났다. 교회도 실제 그런 일 많이 있었으니까. 실제 그런 일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속지 마시고 큰 응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우리 지금 뭡니까? 신자애가 지금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확실히 안 하면 어쩝니까? 불신자는 멸망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에 갇혀 있으니까 그 사람 속에는 뭐냐니까 늘 망하면 어떡하? 이러다 망하지? 이 생각이 늘 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뭡니까? 막
이제는요, 야단도 치고. 불안하니까 막 퇴직 세우고 이런다니까요. 그게 부신자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내가 부신자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 지금 신앙생활 요 부분을 잘 모르면은, 쉽게 말하면 신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면 딱 부신자같이 살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았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일에 증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부터 진짜예요. 너무 쉽다니까요. 안 문제였는데요. 세상이니까 문제 오게 돼 있어. 아니 내 실수했는데요. 연약하니까 실수해. 아 자식이 큰일 났는데요. 그렇게 자식이요. 더 골치 아픈 것은 뭐냐. 부모가 큰일 났는데요. 더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지금 중요하게 되더라 가지고. 뭐 좋아요 여러분요. 어떤 큰일 나고 어떤 일이든지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와 여러분은 마음 되냐? 이제는 다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맞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이런 성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학자고 하나님께 정말 집중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오게 돼 있느냐?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집중되는 방법들이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 집중되고 또 뭐냐면 요셉은 형편이 일 놔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를 하는데 노예 주제에 어디 일 놔두고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일하면서 집중해야지. 일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형편이 되니까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지금 엘리사 같은 경우는 다행히 뭐냐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되는 선배 엘리야 선생님이 있었단 말이죠. 그 선생님과 같이 다 집중하는 이 훈련이 딱 된 거죠. 에스더도 형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는 뭐냐 아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 거죠. 그리고 지금 두 전도사님은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중 훈련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 되는 대로. 뭐, 금식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식하면서. 아니면 시간 따로 빼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빼갖고. 아니면 모든 일을 하는데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유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니까, 저녁마다 이렇게 시간 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저녁만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제 말이 저녁 시간에 모이는 거지, 실제는 지금 낮에 근무하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도, 사실은 전부 다,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원리를 지금 딱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뭐냐? 말씀 잡고 하는 게 집중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서 뭐 했겠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마 이제 이걸 그렇죠. 그래. 내가 이제 의지한 거 다 버리겠다. 그 떠나란 말은 뭐, 그냥, 장소 얘기만 한 건 아니란 말이지, 지금.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이런 거 다 버려버리겠다,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 잡고, 그 지시할 땅으로 오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집중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집중하니까 뭡니까? 당장, 어떻게 돼요? 당장 산업이 증거하버리잖아요. 우리 복음학교의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에게 경제 증거가 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좀, 하나님께 그거 했어요, 지금. 뭐 했느냐? 말씀 잡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당장 뭐냐? 경제 증거.
그러니까 저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려운 건데 집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증거 오시게 돼 있다. 증거 오시게 돼 있다.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증거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증거가 너무 좋아서 오시게 된다. 요게 지금 우리 신자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은영이는 이번 지금, 뭐 이제 성교여행 때, 요 체험을 정말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 편한, 말이 좋아서 그렇죠. 우리 은영이 지금, 먹는 것도 함부로 안 먹어. 아, 골치 아파요. 지난주에요. 우리 이창님, 이창님 형 좀 말라랬죠, 지금. 지난주에, 능주를 갔어요. 이제 수요 예배 딱 마치고 이제 그때 이제 사모님 없으니까 능주 가니까 이제 권사님이 식사하고 가려니까 뭐 그냥 왔으면 쓰겠는데 오면 또 이제 뭐냐 이제 또 남자들끼리 앉아서 밥 먹기 그러고 그러니까 암술에 앉고 그 이제 밥을 이제 식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뭐냐면은 거기서 자기 집 메뉴 중에서 제일 좋은 메뉴를 딱 준 거예요. 갈비탕. 갈비탕이 딱 왔어. 그랬더니 뭐냐. 갈비탕 딱 오자마자, 우리 이장희 선생, 나는 갈비탕 안 먹느니. 이제 권사님은 이제 갖다, 이제 서빙 다른 사람 여기다 주고 이제 갔는데는 나는 갈비탕 안 먹는. 그거 뭐 어쩔 거야, 지금 이제. 근데 권사님한테 아 우리 장님 골대 갈비장 안 먹네. 그럼 이제 권사님도 미안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다른 것도 만들라고 뭐. 그럼 미안하니까 암살이 갖고 먹고 나서 끝날 때쯤 그것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싸주시면은 이제 그 동생 갖다 준다고 이제 그랬더니 이복은 전서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날 저녁에 안 들어왔어. 내 흉 다 바쁘다. 연락 와갖고, 지금. 뭐, 논문 쓰는데, 뭐. 같이 작업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먹고 갈래? 했더니, 아침밥 먹고 왔다고? 안 먹고 간다고. 그럼 내가 먹었어. 이틀을 계속해서. 근데 이제 우리 이창령이하고 똑같이 입이 까탈스러워. 내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부산 지금 냈는데 가갖고, 이제 끝나고, 이제, 일부러 이제, 우리들이 또, 냅는데 데리러 간다고 갔다. 끝나고, 이제, 뭐 이제, 저녁밥 먹고 오자고, 저녁밥 먹으러 갔으니까. 저 둘이 끼어드니까, 밥을 먹으러 갈 식당이 없는 거야. 이리 가자, 함께. 하나가, 이리 가자, 함께. 난 그거 안 먹어. 저리 가자, 함께. 난 그거 안 먹어. 이제 둘이 살아,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선은영이가 지금, 이제, 단기 성교하러, 우간다고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뭐, 숙소가 이제, 고급 호텔에 가지고, 이제, 뷔페 같은 거 나와서 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컴패션에서 가는데, 뭐, 그렇게 고급 호텔에서 계속 할까 지금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생각 모르겠는데. 열흘 가니까 한 5일 굶으면 먹겠다는가 저런가. 근데 그래도 이제 어쩝니까? 진짜 그런 내가 이제 일례로 한 지금 얘기한 얘기고 이런저런 어려움 많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냐? 속지 말고. 그때 뭐냐? 하나님 말씀 딱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 배가 고파 죽었는데 먹을 것은 도저히 입에 안 맞는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다는데 내가 모든 것이 있는 날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고 먹어. 다리 아파 죽었어도 어쩌냐 지금.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주고 더 확인하고. 우리 지금 뭡니까? 진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법은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고 너무 쉽다니까요. 너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언약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증거될 거예요. 그러면 증인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막 사람 만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말게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러니까 이건 누리면 다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대부분 성도들이 다 놓쳐버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놓치는데 왜 놓치냐? 놓치는데 대부분 왜 놓치냐? 그러면 사람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미워하는 거 이런 건데, 어떤 사람은 뭐냐? 사람을 너무 좋아해갖고 또 놓쳐. 그래서 이제, 유목사님 하는 말이, 부부간에도 사이 너무 좋은 것도 별로 안 좋다. 왜냐? 부부간에 사이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 놓치니까. 그래서 지금, 이종일 목사하고 김주기 사모하고 좀 문제 있고, 지금 이제, 송강선 부부하고 지금 이제, 예순정 권사하고도 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부부간 사이 너무 좋은 걸 잡으다니까, 지금. 이 부부 사이 나빠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 중요한 축복을 얻었다니까, 지금. 왜 이제 우리 이제 이게, 유집사님 지금. 최고 축복 받았잖아요, 지금. 이 축복을 이제 요 축복을 못, 우리 유집사님 우리나라 안 사람들 알잖아요, 지금. 벌써 한 20몇 년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 한 20몇 년 만나는 기간 동안에 뭐, 거의 한, 뭐, 십몇 년, 뭐, 20년 거의 다 되도록. 뭐 하냐, 그러면, 이 축복을 지금요, 다 못 받게 막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이 축복을 얻었다. 이 축복을 지금 누려야 된대. 어쩌냐, 사람이 너무 좋아. 오늘 지금 9시에, 장로님이 가족들이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갔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이것만 했더니 장로님이 이제 나중에 풀어오면서 그럴게요. 미워서만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람 재밌어서 그런다고. 근데 내가 포로한테 듣고, 그래,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 축복은 누리게.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간도 좀 적당하니 싸움도 하는 것도 괜찮아. 너무 사명 띄고 싸움은 못 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제, 아나냐 사피라 부부 너무 사이 좋아가지고, 뭘 놓치냐? 요걸 딱 놓쳐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사단이 이용한 거야. 사람 가지고. 너무 사람이 장로님이 그러거든. 없는 용모 같아서 미안한데 말은 장로님 뭐냐 너무 사람들하고 잘 놀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은 뭐냐 부부간에 싸우고 뭐라냐 뭐 부부간에 싸우면요 뭐 때문에 싸우는가 그러고 싸우면 뭐냐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 교회 안 가. 지금 마누라 때문에 교회 가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짜장면이지, 지금요. 또 자식들이 부모한테 조금만 못 먹었다고 뭐냐? 들고 나온 무기요. 교회 안 가. 지 부모에서 교회 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웃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말씀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은퇴 현영이 은영이 꼭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요. 별일이 있어도 별 문제가 있어도 별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도 말씀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사단은 이거를 다 막는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 지금요. 다른 사람은 칼로 죽이지 마라 그렇게. 살인을 그냥 살인합니까? 내가 뭐하냐? 내가 지금요. 너무 미우면 살인하잖아요 지금. 너무 화나는가 이러면 살인하잖아요 지금. 너무 지금 원망스러우면 지금 막 이런 일 하잖아요 지금. 또 너무 두려워도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하지 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문제인 게 아니라 이거 하다가 뭘 하게 되냐? 내가 말씀을 잡는 것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니까 지금. 내가 사람 미워하다가 뭘 놓치냐? 언약을 놓쳐버리게 된다니까요. 내가 사람 원망하다가 뭘 놓쳐버리게 되냐?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니까요.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막. 꼬시치 풀고 있었어요, 지금.
왜 코 씩씩 불고 있었냐? 동생 미워갖고. 어이구, 지금. 그, 이제, 마귀가 사용한 거요. 형제간 미워갖고. 늘 지금 이런 것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 오히려 지금 언약 잡고. 요셉의 형들 봐보세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언약 잡으면 되는데, 언약 안 잡으세요. 뭘 잡았냐? 아버지는 동생만. 동생만 아버지 자식이고, 우리는 아버지 자식도 아니요. 막 이러면서 지금. 뭐합니까? 원망을 하고. 뭘 놓쳐버리냐? 하나님 말씀. 뭘 놓쳐버리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사울왕 봐보세요. 사울왕이 뭡니까, 지금요? 혹시 다윗 때문에. 우리 아들이 왕 되는 것, 우리 손자가 왕 되는, 이걸 지금 놓쳐버려질까? 이제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니까, 자꾸 이러는 거지. 그래서 뭐냐니까, 전화부시키. 내가 어떻게 죽여버려야지. 내가 해줘야지. 내 자식이 어떻게 하겠냐? 내 손자는 못할 것이다. 내가 해주고야지. 그 이방원이가 그랬잖아요, 지금. 그 이방원이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나중에. 그 세종대왕 장인도 그러고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탁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놓지 말아야 될까? 두려울 일이 생겨도, 사람 미울 일이 생겨도, 믿게 해. 못마땅한 사람 천지랄까요, 지금요? 이때 우리 속지 말아라, 지금. 내가 뭐하냐? 말씀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못마땅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천지여, 지금. 에서가 보세요, 지금요. 이 동생이 미워가지고. 그러다가 뭐냐니까, 이 축복 다 놓쳐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 이제는 이 말씀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뭐가 지금 필요하게 되어있느냐. 그리스도로, 담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도 조금만 해주면 우리 현장에는 그리스도로 담내는 것이 훨씬 다른 사람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아니 늦게 믿는데 오히려 늦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담내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모태신앙 이런 경우들은 그리스도 담내는 것이 하도 많이 들어도 이 담내는 거 있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있느냐. 이제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담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쉬울 수 있는데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 이런 경우에는 그리스도 담내는 것은 좀 어려워도 담나면 오히려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것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담내는 것이고 뿌리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번 듣고 아는 것은요. 한 번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담내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되는데 어떻게 답을 내느냐? 충분하다. 아, 나, 요셉이 뭐하냐, 그러면, 내가 노예인데 뭐하냐, 충분하다. 다니엘 같은 경우 어땠냐, 그러면, 자기를 죽이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 진행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자기는 뭐냐,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나를 죽이려, 너 죽이려면 법 만들고 있다. 상관없다. 왜 상관없냐? 그리스도 답도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첫째 뭐라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사건들이나 역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요. 다 보면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냐니까 불안해 있다는 사실 알게. 이 불안을 못 벗어났어요. 근데 지금 원래 일정이 지금 9월 추석 주간에 필리핀 들어가도록 일정이 돼 있어요. 그 전에도 추석 주간에 있었어, 한두 번. 그런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니까 항공료가 너무 비싸. 추석 주간에 걸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추석 주간인데 이제 9월 11일 그 주간이 추석 주간인데 그렇게 이제 한 두 달 다 넘었잖아요. 시간 갈수록 항공료가 싸죠. 항공료가 싸진다니까 지금. 왜 그랬냐. 요새 뭐 하랍니까? TV에서 늘 얘기, 뭐 지카 바이러스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해서 갈라다 안 가버려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없는데, 언제 이제, 내가 2002년도인가, 지금, 그, 이 성지순례 갔는데, 가끔 그러더라니까요, 가이드가. 진짜 성지순례. 그때 뭐, 1980년대, 90년대 때는, 한국 사람들 성지순례 갖고 서름 많이 나겠대요. 심지어 잘 호텔도 없고 그랬대. 왜 그러냐. 전 세계 성지순례 많이 오니까. 호텔에서 뭐 하냐? 한국 사람, 뭐지, 잘, 한국 사람 호텔도 잘 안 주고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 갔을 때는 뭐냐면, 이제 그때 이제 막, 그 뭐, 팔레스타인하고 시끄럽고 이러니까, 전 세계 나라 사람들 다 와나.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귀빈 대접받으면서. 지금도 만장가리네, 지금. 그 동네 지금도 복잡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근데 뭐 그때 2002년만 됐다 해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제 아직 경제가 덜 회복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회복되니까 뭐냐면 이제 동남아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 안 가. 아무래도. 이제 그 추석 주간에요. 이번 추석 길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엄청 싸게 나와 있더라니까요. 이제 그 이제 다른, 그렇다 다른 고민이 하나 생겼어. 뭔 고민이 생기냐. 여기서 임천까지 갈 때 그 차편이 어쩌냐고. 이렇게요.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불안에 팍 떨고 있습니다. 왜 불안에 이렇게 떨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멸망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아니면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 확인해 보면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담당할 수밖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의 재앙, 지옥 배경, 사단, 거기서 빠져나올 것은요. 돈을 벌어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확인해 보면 됩니다.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도 그 축복을 지금 놓치고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요. 다른 종교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들 다 성취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그럼 다른 종교들에서 뭐 가르칩니까?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이르리니. 이게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됐대. 그래서 거기서 망하지 않으려면은 복음 믿고 복음 전해줘라. 맞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아니면 사스 때문에 뭐냐? 그 사스 계단 뭐냐? 뭐 사스? 아주 사스 설치해보면 뭐 우리나라 전부 죽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전자파면 전혀 뭐 나온 사람 관계 없다고 지금 뭐 그때도 얘기하고. 사드, 사스가 이제 사드지. 그럼 오만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막 김정일은 뭐냐 이렇게 어디서 돈을 놔서 그런지 뭐냐 폭탄 계속 쏘아대고 지금 미사일 계속 지금 쏘아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뭡니까? 만세에 고통하는 데가 이런 나라니까요. 이제 세상이 뭡니까? 올림픽 참석이라, 올림픽 참석이라는데 지금, 올림픽 참석. 그 러시아 어떻게 결정났어? 오늘 아침 뉴스 안 봤나 모르겠는데 지금. 러시아 전체 올림픽 참석 못 하겠다고. 뭐. 그거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저께. 언제 뉴스에는 모르겠다만 지금. 아침에는 안 봤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요. 참저 말씀성인데 말씀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지금. 다른 모든 것은 다른 모든 종교는 세상 망한다고 안 했다니까요. 말씀만.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확인했다니까요. 뭘 아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제 이걸 남아내니까요. 야, 진짜 하나님의 손이. 이번 은영이가 우간다 단기 선교하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요. 전부 지금 전도와 관련되어서. 정말 여러분 이거 확인되지면요. 분명히 뭐냐. 그리스도 탐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탐났다는 말은 어느 정도냐.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이런 일이 와도 저런 일이 와도 나는 상관없다. 이런 결론들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안에 누리지 못하고 자꾸 속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확실한 언약 잡고 승리할 수 있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말고 말씀 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